궁금해. 근데 척추? 안녕하세요. 화정일동 주민자치회 청소년분과위원 이동엽, 주지우 김다인입니다. 지난 1월 달에 우리 동에서는 아주 큰 사고가 발생했는데요. 바로 저 뒤에 있는 건물이 무너진 것이었습니다. 저도 그때 당시가 기억이 나는데요. 평소와 크게 다를 것 없었던 하루였어요. 그런데 쾅 한 소리가 들리면서 마을이 소란스러워 오졌어요. 막 사람들이 뛰쳐나와 운전되고 소방차랑 경찰차가 계속 오고 제 뒤에 있는 현장이 아수라장으로 변했어요. 네, 그때는 1월이라 많이 추웠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추위에 떨면서 현장에 지켰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하게 나요. 우리 마을 사람들이 사고 수습에 조금이나마 도움을 주기 위해 힘을 한데 모았다고 하는데요. 우리 청소년 분과위원들과 함께 영상을 보러 가실까요? 마을 차원의 사고 수습 지원 대책 회의를 수시로 개최하여 사고 수습의 목표를 정하고 단체별 임무 부여 및 네트워크 활용 방안을 모색했다고 해요. 사고 수습 지원에 조금이나마 도움을 주기 위해 마을 어른들이 직접 업체나 단체에 후원 물품을 요청하였습니다. 이렇게 하나씩 모아진 구호 물품은 이재민 구조대원, 사고수습 지원본부 등에 잘 전달되었습니다. 그럼 우리 마을의 어른인 주민자치회장님의 말씀을 들어볼게요. 안녕하세요. 화정일동 주민자치회장 박경호입니다. 우리 청소년국가 의원들께서 설명한 대로 마을에 큰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각 주민들이 가지고 있는 네트워크를 이용하여 각계각층의 기관과 단체의 후원을 부탁했습니다. 다행히 많은 분들이 적극적으로 도와주신 덕분에 후보 지원에 많은 힘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도와주신 분들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추운 겨울 혹시나 끼니를 걸을 수 있는 이재민 구조대원 등을 위해 우리 마을 주민들이 직접 간식을 만들고 전달했어요. 우리 보장협의체에서 많은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수습하시는 소방대원님들한테 저희가 200개 샌드위치도 만들어 드렸습니다. 돕는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도우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나눔과 봉사가 좀 주민이 자발적으로 일어나서 이 추운 날씨에 고생하고 있는 봉사자들한테 그 따뜻한 음료나 간식거리를 또 주고 싶은 마음에 우리 의원들이 힘을 모아 함께 하고자 우리 의원들께 용기를 만들고 있습니다. 현장에 많은 사람들이 모이면 당연히 쓰레기도 생기고 화장실도 가고 싶었겠잖아요. 우리 마을에서 임시 화장실을 청소하고 주변을 깨끗하게 하고자 노력했다고 해요. 우리 마을에서 일어난 일이잖아요. 마을에서 도와주는 것이 당연한 거라고 생각해서 돕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고민했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오가는 곳이니 현장을 깨끗하게 유지하자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임시 화장실도 전담해서 청소하기로 했습니다. 와, 우리 마을에서 벌어진 일을 우리의 힘으로 모아 도와주는 모습이 너무나도 자랑스럽고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사고 때만 주민들이 봉사를 한 게 아니라고 해요. 사고를 계기로 마을 안전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다양한 활동도 하고 있다 하는데요. 사고 이후 주변 상가를 찾는 사람들이 많이 줄었다고 해요. 막간만 감도는 상황에 도로에 풀과 쓰레기가 많아서 근처 상가에서 도움을 요청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동 주민 아이파크 사고수습지원단 직원들이 합동으로 손님 맞이 대청소를 계속하고 있다고 해요. 최근에 서울에는 비가 아주 많이 와서 마을이 물에 잠기고 사람들이 큰 불편을 겪었잖아요. 최근에 왔던 태풍은 뉴스에서 완전 무서운 태풍이라고 해서 우리 어른들이 미리 막힌 곳은 없는지 위험한 곳은 없는지 보고 막힌 곳은 직접 정비했다고 합니다.
마을의 큰 사고 이후로 주민들이 안전, 특히 우리가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생활 안전에 대해 더 관심을 가지고 노력해보자는 분위기가 조성이 됐죠. 우리 주민들이 더 잘 알잖아요. 그래서 우리들이 직접 공무원들과 함께 여기를 가보자, 저기도 가보자 하는 사람들이 가보고 막혀있는 곳이 있으면 뚫고 했습니다. 우리 마을은 언덕이 많아서 경사가 많아요. 그래서 저도 학교에 가다가 몇 번 미끄러지고 했었는데요. 이제 그런 걱정을 덜어도 될 것 같아요. 경사로에 신기한 기계가 설치됐대요. 여기 설치되어 있는 액상 저사람은 우리 마을의 안전을 위해서 특히 겨울철 미끄럼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설치된 것입니다. 이 기계의 관리는 우리 마을의 주민들이 스스로 참여하고 자발적으로 관리하기로 했고요. 우리 안전한 마을을 만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저도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잘 보셨나요? 위기 상황에서 하나가 된 우리 주민들의 성숙한 자치의식과 마을 네트워크를 통한 문제 해결 능력을 확인하였습니다. 위기를 기회로 만든다는 말처럼 우리 화정일동은 큰 사고를 계기로 주민들이 생활 안전에 대해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노력하려고 합니다. 내년에는 우리 마을의 컨셉을 안전마을로 정하고 모든 사업에 생활 안전을 중점에 두고 추진할 예정입니다. 안전 관련 협의를 구성하여 컨트롤타워 역할을 부여하고 서부소방서, 화정중대, 서초등학교와 협력을 맺어 안전 관련 프로그램을 실시하겠습니다. 추후 안전 관련 공무에도 적극적으로 신청하여 주민들이 원하는 안전 인프라를 구축하고 명실상부한 안전마을로 발돋움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있는 우리 청소년국가 위원회 위원들에게 살기 좋고 안전한 마을을 물려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안전한 마을을 만들어 주시거죠. 그럼 우리 청소년 위원들도 마을이 변하는 모습에 많이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어요. 저희도 많이 관심 갖고 도움으로 갈게요. 함께한다 안전마을 화정일동 화이팅! 안전마을 화정일동 화이팅!